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항만 배우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항만 배우지는요, 크게 세 가지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항만 배우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국제 분업화와 항만 배우지의 개념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시에서는 SCM 공급체인 관리의 접근법에 의해서 항만 배우 단지를 물류 비즈니스 모델과 통합해서 유용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 시간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항만 배우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 배우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배우지는 운송의 지리학적 영역으로 볼때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항만과 같은 이러한 터미널에서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리고 이용자와 상호 교류하는 육지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항만 배후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우지에서는 터미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터미널과는 비교해서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지에서는 이러한 그 수송을 유인하기도 하고 또는 분배하기도 하는 육지 쪽 지역과 터미널에 모인 모든 고객을 재그룹하고 하는 그런 그룹을 하는 기능 등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는 도로나 철도 또는 그 해상 이런 바다를 통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강을 통하는 하천에서의 어떤 작은 흐름 즉 이걸 지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류로 접근하는 교통의 어떠한 그 모여지는 장소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바라볼 때 항만에 직접 배우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배우지는 항만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우지들이 상당히 멀리 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배우지로서의 그 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오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항만과 배우지 간의 교통에 대한 연결 라인들이 이렇게 밀집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 내륙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요. 이 내륙 터미널에서 접근성이 더욱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과의 연결성 자체가 이렇게 깊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해서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만과 가깝게 되면은 배우지가 직접 배우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은 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배우지가 멀어지게 되면은 배우지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항만과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각 내륙 서비스의 구역은 그 규모가 철도 등의 그 운행 빈도와 요금이라든지 효율성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하나의 예는 철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로로 수송하는 공로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행 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천이 있는 곳에서는 바지선을 통상 이렇게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행 빈도나 요금이나 효율성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어떠한 지류에 따라서 그 지류의 교통수단이 운행 빈도와 요금이나 효율성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서비스의 구역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만이 특정 내륙 터미널에 기능적으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항만, 이건 이제 경쟁 항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직접 배우지, 직접 배우지를 또 자연 배우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배우지를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가 좀큰 항구이고요. 그다음에 B 포트가 좀 항만이 좀 작은 항만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B가 A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유통센터가 B 구역에 있는 이러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교통사고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A의 배후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또는 B 같은 경우에가 또 유통센터가 A 구역에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침범해서 이것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섬이라는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배후지에서 떨어진 특정 항만의 적파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다른 항만보다 우수하게 되면은 항만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아일랜드 포메이션이라고 지금 포트 B에 있는 이러한 그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섬은 항만 B의 배후지입니다만 항만 A와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항만 A의 섬으로 이 기능을 하면서 이쪽과의 접근성이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랜드와 힌트랜드에 대한 개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랜드는 제가 계속 이제 배후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포랜드는 항만 배후지의 앞쪽 부분을 포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포랜드로 표현되어 있는 D의 앞쪽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항만에서 운송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D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항만들을 이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러한 항만에서는 무엇보다도 항만이 상업적 관계를 수행하는 해양 공간이 되게 되고요. 즉 해외 고객이 됩니다. 해외 고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피더 서비스 및 허브 항만의 등장으로서 육지에 대한 개념이 해상 운송을 통해서 배후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항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배후지의 수송 수단은 보통 육지 쪽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이렇게 육지 쪽에 해당되는 교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포랜드 개념이 나오면 해서 항만에서의 해상 연결로 통해서 이렇게 D와 같은 이러한 영역들이 하나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컨테이너 항만에서
허브앤 스포크, 즉 허브앤 피드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BC는 작은 항만, 중소형 항만으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허브 항만으로서 각 피드 항만을 해상 수송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허브 항만이 되는 쪽은 포랜드 개념으로 포랜드의 항만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대한 개념들을 힌트랜드라고 이렇게 배후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랜드의 크기는 다른 항만의 포랜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악하는 항만의 배분율이 어느 정도이냐로 이렇게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즉, 피드 항만들의 그 규모가 여기서 그림에서 볼 때는 B 항만인데 B 항만에서 볼때 A와 B와 C의 배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포랜드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는 세계 경제의 요소와 항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외국 항만과 연결되는 이러한 커다란 부분들은 세계 경제의 규모와 크기가 크면 클수록 D 항만의 이렇게 허브 항만으로서 규모가 더욱더 집약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D 항만이 ABC의 항만들의 그러한 그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 가져갈 때 허브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D 즉이 항만의 규모가 결정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후지에 대한 수송의 터미널로서의 배후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배후지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 뭐 또는 메인 또는 내추럴 힌트랜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은 해당 항만이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즉, A라는 포트가 있다 그러면 A라는 포트에 해당되는 배후지는 이 A라는 포트를 통해서 항만이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요. 또 이러한 이것이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항만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형태가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터미널에 있어서 가장 큰 점유율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와는 상대적 개념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B에 각각 배후지가 있는데 이 배후지에서 중첩되는 이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경쟁 이익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즉, 항만 간의 배후지가 겹쳐 가지고 어느 항만이든 A 항만이든 B 항만이든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고객은 비용과 용량 또는 편의성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항만 또는 다른 항만의 화물이 허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쟁 이익이 되는 이러한 그러한 지역들에 있어서 각 항만들이 화물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림에서 이제 아일랜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섬 터미널과 고객 간의 어떤 특정한 운송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특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화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그 항만 터미널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표고지보다 거리가 가까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림에서 B와 같은 경우인데요. B가 거리가 가깝더라 할지라도 A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내륙 분배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터미널의 배후 지역 내에 있더라 할지라도 섬으로서의 기능, 즉 A라는 항만의 섬으로서의 기능을 해서 거기와 같이 직접 연결되는 그러한 형태를 치고 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연적 배후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적 배후지라 할지라도 여객이나 화물에 따라서 동일한 위치라도 흐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실는 여객 터미널입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처럼 배후지가 비교적 잘 구분되어 있고요. 배후지의 그 범위도 고객이 몇 시간 내에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그 접근성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들은 거리의 비분, 거리 비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 수준이 인구가 어느 정도 있냐, 인구 밀도 또는 소득 수준 및 3차 활동 예, 중요도에 따라서, 즉, 서비스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중요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물 터미널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항만의 활동 수준이 해당 항만이 연결되어 있는 배후지의 동적 특성에 따라서, 의존하게 되고요. 이는 항만의 활동 특성과, 접근성 수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항만 교통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만 또는 어떤 교통의 특성이나 구성의 변화를 감소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를 취급을 하는 그러한 이제 항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면은 주변에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컨테이너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통이 생성이 됩니다만 컨테이너가 항만 주위에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교통에 있어서 장애를 또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지역에 있는 도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그 컨테이너가 많이 쌓이는 부분들이 실제로 교통의 정체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그 인식들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면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후지의 박스윙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배후지는요, 국경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이신 바와 같이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적 배후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검정색의 직선과 점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그 국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제약되어 있는 배후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적 배후지 안에 항만의 뭡니까 국경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박스윙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거리 기반의 관점에서 즉 거리 기반 관점이라는 것은 접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큰 배후지에 접근할 수 있는 항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배후지가 주요 접근로의 개발이 제한되고요. 또 국경 제약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접근성과 시장 왜곡, 특히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에 항만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국경이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또 이제 그 다른 국경의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경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운송 경로에 대한 개발 자체가 주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만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수출형 항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항만이 수입 항만입니다. 이러한 항만들은 배후 물류 개발이 항만 주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터미널에서 또는 게이트에서는 혼잡을 완화하게 되고요. 항만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만에서는 위성 터미널 을 만들어서 이러한 시설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륙 항만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인사이드 아웃인데요. 이것은 수출형 항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형 항만은 내륙 물류 개발이 공공이나 민간 부분에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주로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그 의사결정자들은 항만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글로벌 무역, 즉 수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류지향적인 개발을 모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프라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직접 투자를 포함해서 공공정책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그 적화센터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수출형이냐 수입형이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수출형이냐 수입형의 물류를 함께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만과 배후지의 통합의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이 통합 항만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 또는 규정, 이제 규정이라 하면요,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과잉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내륙 터미널의 계획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과소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즉 터미널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서비스가 과잉 규제하게 되면은 수송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영향.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시장 수요의 통합 또는 또두 경쟁 민간 기업 간의 화물을 서로 이렇게 쉐어링이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화물을 수송할 공간을 또 쉐어링하는 이런 등의 운영 측면에 의해서 이렇게 또 관련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만이 이제 광범위한 내륙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대륙 간 운송 흐름이 대륙 지역 또는 그 반대로 해당 지역으로
환적대는 노드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경쟁 가능한 배우지를 위해서는 게이트웨이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컨테이너가 진전되고 또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가지고 운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로드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해상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장거리 노선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선박 기항이 이렇게 허브 앤 스포크의 정착으로 허브 항만들에 집중되고 있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항지가 감소가 되지만 운임은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고객 기반에 의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그 가격에 대해서 기항지가 감소했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항지만 줄인 것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그 선박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도록 기항지 집중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송회사는 컨테이너를 적화 센터에다가 화물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거리 내륙 운송에 대해서는 내륙 고객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항만 요율의 균등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철도나 바지선 및 내륙 터미널에 의한 복합 운송의 개발로서 셔틀 열자와 셔틀 바지 등으로 더 깊은 배후 지역까지도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복합 운송의 활성화로 인해서 항만의 배후 지역 도달에 중요한 구조화 효과를 줬고요. 또 복합 운송은 항만이 배후지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후지는 항만의 인접 배후지를 넘어 더욱 불연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적화센터가 경쟁 항만과 비교해서 비용 및 서비스의 일정을 달성하는 먼 배후지에 형성되어 있는 섬에 대한 그런 개발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거리가 붕괴됨에 따라서 기반하고 있던 기존의 시장 관점이 새로운 현실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게 되었고요. 또 대용량의 복합 운송이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속적인 내륙 운송 보다도 운송 가격이라 또는 리드 타임 및 거리에 더욱 유리한 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배후지의 통합들은 더욱더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포랜드와 힌트랜드의 공간과 비용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간이냐 비용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우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제 운송 체인인 즉 아시아와 유럽 또는 북미 간의 무역을 한번 고려해 볼 때요. 통상 해상 거리는 전체 거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후 지역은 즉 철도나 바지선 및 트럭을 이렇게 조합하는 이 부분들은 약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리 관점에서 배후지는 해상 운송이 거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용 측면을 보면 그 관계가 아주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장거리를 운송하기 때문에요. 낮은 단가로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놀라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배후 지역은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교통량이 또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항만 근처의 운송 네트워크가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게 됩니다. 내륙 운송의 운송비를 살펴볼 때 배후지가 대부분 다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은 나머지 20%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후지의 운송은 장거리 화물 운송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항만 개발의 수직과 수평 통합입니다. 경제 이론에서 보면은 수직적 통합은 제조업자가 관련 단계의 업스트림 활동 또는 다운스트림 활동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는 것에서 나오는데요. 제조업체는 공급업체나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수평적인 통합이라는 것은요, 통합 과정이나 시장 침투를 위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인데, 항만 당국이 내륙과 내륙을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 통합 구조의 예라고 볼수 있고요. 또 내륙에 있는 항만, 교통로 등은 내륙 시설이 개발되면은 항만의 지역화가 심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허치슨 포트나 또는 DP 월드 등이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하역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하역 회사가 항만을 보유하는 것이 수평적 통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해운 회사들은 항만의 지분을 인수해서 항만 터미널을 관리하거나 해양에서 내륙 서비스로 확장을 하는 등으로 수직 및 수평 통합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 운송, 항만 운영, 내륙 접근 및 화물 유통 센터,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화물유통센터가 되겠는데요. 가 통합되면은 효율적인 운송 체인이 완성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내륙 항만과 교통로 등의 내륙 시설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항만의 지역화가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만의 지역화, 즉 항만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들이 이렇게 뭉치는, 통합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배후지에 대한 분석과 접근 측면에서 보면요. 항만 배후지는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힌트랜드라 하는 이 말은 독일어의 랜드 비하인드를 의미하는 힌트랜드를 스코틀랜드의 지리학자의 치솔룸이라는 분이 영어로 처음을 소개했습니다. 항만 배후지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최초로 하신 분은 서젠트라는 분이신데요. 항만이 서비스하는 지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념과 좀 유사합니다. 항만이 서비스하는 지역이 바로 배후지다. 또 모건이라는 분은 함부르크와 브라멘과 엠덴 지역의 배후지의 그 경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배후지가 다뤄야 할세 가지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또 디망겐이라는 분은 배후 지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항만이 서비스할 수 있는 배후지는 상업적 갈등과 국익과 관계가 있다는 그것과 앞서 말씀드린 모간이 얘기했던 세 가지의 주요 문제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간은 배후지에 대해서 계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계층성은 첫 번째는 단일 항구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배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전기 선박으로 서비스되는 대량 화물을 다루는 원자재 배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나 더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화물 모두를 포함하는 전기선 항만 배후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개정성을 언급했고요. 이러한 배후지에 있어서 벌크 상품이나 컨테이너 상품은 각각이 취급하는 화물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통상 방석이나 화학물, 유류, 목재, 곡물 등을 취급하는 것이 벌크형 상품이고요. 이러한 항만들은 거리에 따른 요소가 배후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배후지는 협소하고요. 주로 이 배후지에서 생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컨테이너형 상품으로서 여기에는 부품이나 공산품 등이 해당될 수 있고요. 이것은 인터모달, 즉 내륙 수송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고요. 또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어떤 분업 화추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배후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됩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주요 운송 통로에다 위치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대규모의 경제권을 바탕으로 한 배후지가 되게 됩니다. 암포웍스라는 분은 배후지를 지역적이냐, 초지역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역적인 것은 자연적 배후지다. 그래서 항만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지역이고 초지역적 지역은 항구의 기능적 발전으로 역동적이며 경쟁 항만에서 획득한 지역이다. 그래서 초지역적 배후지를 가진 항만의 기능 개발 영역이 자연적 배후지를 훨씬 넘어서 주요 허브로 발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배후지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프라는 분은 가나와 나이지아를 예로 들어서 항만 배후지의 개발을 항만 배후 운송 네트워크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했는데요. A 단계에서는 작은 분산된 항만으로 상호 연결이 없고 극도로 제한된 배후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 단계에서는 주요 교통로가 내륙에 도입되어서 특정 주요 항구의 운송 비용을 낮춰서 내륙 교통센터에 시장 확장을 촉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항만의 집중도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피더 루트가 단계 C에서 확립되어서 주요 항구가 더 작은 인접 항만을 희생시키면서 배후지의 도달 범위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D단계에서는 작은 노드들은 이러한 라인을 따라서 발전하고요. 일부는 피드 서비스가 증가해서 초점이 됩니다. 또 모든 노드 주변에서 피더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서 특정 초점들은 E단계에서 상호 연결되기 시작해서 다음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달성되게 되면은 F 단계에서는 국가의 간선 노선이 개발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약 30년간이나 어떤 이론적 발전의 토대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